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사 2018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예. 세상이 막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때 어떻게 될까? 과연 만나기나 할까? 트럼프의 성격은 뭐고, 김정은이 성격이 뭐였을 때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죠. 네,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어요. 네, 그 하루하루 달라지는 게 휴먼 성향의 트럼프와 아이디얼 성향의 김정은, 이두 사람이 복잡하게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믿음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쵸, 아직은 믿을 수 없죠. 네, 서로 믿을 수 없을 때는 끊임없이 언제든지 깰수 있다, 또 깨질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휴먼과 아이디얼의 관계예요. 그때 예전에도 방송에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박사님께서 지켜보자고 하셨었던 게, 아, 이런 의미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생뚱맞게 쪽박 터진 분, 그분의 사연이 안타까워가지고 어느 분이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어떤 사연인지 혹시 아세요? 손학규. 뭐라고 손학규!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 선대위원장이에요. 네. 원래 선대위원장이 이 선거 정당의 선대위원장은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이 소위 말해서 추임새를 내면서 선거가 흥을 돋구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주 안타까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흥을 쪽박 깬다고 그러나요? 이분 선대위원장이 안 어울리는 분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안철수 씨의 놀라운 결단이죠. 안철수 씨의 이 인물, 를 선정하는 수준을 알수 있는 게 손학규 씨를 바른미래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선정을 했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 안철수 씨는 본인의 마지막을 저렇게 장렬하게 장식하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 듣기만 해도 너무 웃겨요. 이 상황이, 모든 상황이. 아, 그래요? 네. 대체 어떤 상황길래 그렇게 웃겨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북미 회담이 취소됐다가 다시 한다고 했다가 정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국가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장사 수완에 나라가 하루 단위로 들썩들썩하니 말이죠. 무엇보다 전 트럼프의 회담 철회 타이밍에 놀랐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자 회담 거부 서한을 공개했죠?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아쉬울 게 없다는 태도, 순식간에 자신의 페이스로 돌려버리는 태도에 역시 장사는 미천이 든든해야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에겐 간절한 평화가, 트럼프에게는 수많은 카드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드니 약소국의 서러움이 실감이 납니다. 북미회담은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메일을 보낸 건이 세계적 사건을 묻혀버리는 타이밍과 존재의 서러움을 느끼실지도 모르는 이분 때문입니다. 바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 말이죠. 손학규 징크스 아시죠? 무언가 결심하거나 행동을 하면 큰 사건이 생겨서 묻혀버리는 일 말이죠. 대표적으로 하나, 2006년 민심대장정이 북한 1차 핵실험에 묻히고, 둘, 2007년 한나라당 탈당이 한미 FTA 타결 소식에 묻히고, 셋, 2016년 정계 복귀 및 개헌 제안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탄핵 정국에 묻히고, 넷, 2017년 국민의당 입당 소식은 이재용 구속에 묻혀버렸죠. 손학규가 움직이면 나라에 큰일이 터진다라고 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심지어 오늘 번복에 대해 한 언론인은 우스갯소리로 손학규가 선거 출마 선언을 하는 바람에 회담이 취소된 것 아니야? 하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정말 그 타이밍이 절묘한 것이 손학규 위원장이 고심 끝에 송파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온 날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가 나왔고요. 오후에 다시 손학규 위원장이 당내 분란을 주는 것 같아 출마 번복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북미 정상회담 예정대로 될수 있다고 트럼프 인터뷰 기사가 나오고요. 그대로 언론과 정계에서 묻혀버리고 마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
다른 의미에서 트럼프의 타이밍보다 한수 위인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단신으로 이분의 출마나 번복에 대한 포커스가 아닌 손학규 징크스 자체를 희화하는 듯한 기사가 더 많더라고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아니 한 명의 인간으로서 측은지심마저 생기더라고요. 이분 스스로도 얼마나 존재론적 회의를 느끼며 서러움을 느낄까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하고요. 이분에게는 약소국의 서러움은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으실 것 같아요. 한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통령감으로 평가받고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 도지사, 과거 민주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었잖아요. 어쩌다 이분이 이렇게 된 걸까요? 정말 이분은 신비한 힘이나 미지의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징크스가 있으신 걸까요? 전 이분이 개인 상담 등에 자주 나오는 사연자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고민하는 사연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분이 송파의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말이 당을 위해서 희생한다였고 오후에 다시 번복하면서 한 말도 당을 위해서였어요. 이분도 노예 심리 아닐까요? 박사님, 손학규 위원장을 정치인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 시대에 한 명의 처절한 노예 독립이 필요한 인간으로서 봐주시면서 분석을 부탁드려요. 추신? 아, 참 박사님, 안철수 의원은 왜 손학규 의원을 전략 공천한다고 한 거죠? 따지고 보면 이 송파의 보궐 출마 사건은 그분이 공천을 사정해서 손학규 위원장이 결심을 했다고 하던데 도대체 안철수 의원은 무엇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안철수 의원은 무엇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안철수 의원도 몰라요. 왜? 네, 그분이 새정치를 주장하면서 거의 한 10년 동안 지내셨는데 그분의 새정치는 헌정치가 되고 그분이 결국에 만든 정당이 뭐예요? 틀린 과거당이요? 네. 다른 미래당이 틀린 과거당이 되는 역설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한테 질문을 하면 더욱더 모르죠. 무엇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할 때 과거의 정치인을 리사이클 해보려고 했는데 리사이클이 안 된다라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확인한 그걸 이제 안철수 씨는 한 거고요. 이거. 그리고 손학규 위원장에 대해서 네. 네. 이 손학규 징크스 보통 언론에서는 네. 재밌게 오히려 지금 손학규 의원을 지금 12일까지 어떻게 감금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왜요? 또 뒤집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 또 다른 뭔가 또 결단을 하거나 네. 선언을 하면 그거는 손학규 위원장의 이 타이밍이 진짜 세상에 상당히 논란이 된 큰 사건을 동시에 일으킨다.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징크스가 맞는 거예요? 징크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징크스의 의미는 주로 보통 뭐 할 때 우리가 징크스예요?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일이 네. 안 될 때 뭔가 핑계를 갖다 붙이는 거. 그런데 손학규 씨가 결단을 내리거나 일을 벌리는 거를 의미 있다고 주장을 하고 놓을 때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자니 좀 그렇고 그게 의미를 부여하자니 아 뭔가 의미 있는 짓이라고 받아줘야 되는데 왜냐면 손학규 씨는 나름대로 잘 나가는 분이었거든요. 네. 정치인으로 네. 국회의원도 하고 경기도 지사도 하고 대선주자도 될 수 있고 뭐 당대표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는데 네. 이분이 결단을 했으면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의미가 뭐지라고 생각해보는 순간에 큰 사건이 뻥 터졌어. 가장 이분이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손학규 씨한테 뭔가 정치 지도자로서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이분이 첫 번째 100일 민심 대장정이라는 걸 했어요. 이분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국회의원 그만두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자기는 민심을 좀 더 파악해야 되겠다.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는 민심을 파악할 생각이 없었지 지내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다 안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민심 파악했다고 강원도로 가가지고 뜬금 없이 탄광에 가서 갱도에 들어가서 광부 코스프레를 했어요. 그리고 뭐 본인이 여관도 아니고 모텔도 아니고 호텔도 아닌 여인숙 같은 데 머물면서
막 그때 양말을 밤에 빨고 그러면서 그 민심 대장정회가 100일을 이제 전국 도보 쇼를 한 거예요. 로드쇼를. 100일 동안 삽질을 하셨네요. 어 그래도 잘 나가고 상당히 뭔가 기대를 할 만한 정치인이 어 본인이 그런 찌질한 흉내를 이제 막 낼 때 그걸 민심 대장정 뭐 보통 아 내가 이 국민들의 생활을 내가 몸소 겪어봐야 되겠다 아니 몸소 겪어봐야 되겠다고 이 민심 대장정 이야기할 때 본인이 뭐 그냥 지가 사는 게 민심을 아는 일이 돼야지 특별하게 대장정을 한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요. 양말 빠는 게 무슨 의미가. 근데 놀랍게도 그때 언론은 이 민심 대장정을 하는 손학규 의원의 이 모습을 봐라 이러면서 엄청나게 국민과 한 발 다가간 우리의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또 그 쇼를 열심히 선전도 해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민심 대장정이 다 끝나고 나면 내가 국민들의 아픔을 100일 동안 다니면서 알아본 결과 더 큰 이 역사적 사명과 나의 개인의 뭔가 미션을 여러분에게 발표하겠습니다 라는 시점에 그게 이제 대부분 뭐 대권 도전을 하겠다는 둥 뭐 당대표에 내가 나서겠다는 둥 이런 뭔가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의미를 부여할 사건이 딱 시점에 됐는데 1차 북실험 그렇죠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요? 지금 핵폭탄이 터지는데 뭐 누가 뭐 민심 대장정 뭐 천리마 행군 이런 느낌이 드는 일을 한 게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되게 뻘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뻘쭘했죠 예 참 사실 그분이 그때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그 당시 한나라당인가 거기서 본인이 헤게모니를 잡아서 대권주자로 등장할 것인가 라는 걸 뚜렷이 하려고 했던 상황이든가 그게 안 되면 여차 탈당하겠다고 하는 그 상황이었을 텐데 그게 픽사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 드디어 탈당을 그렇죠 재밌는 게 2007년에 이분이 한나라당 탈당 결단을 내린 날은 네. 공교롭게도 한미 FTA 그러니까 이제 참 안타깝게 됐죠 그리고 또 이분이 장애투쟁 정권 2010년 그때가 아마 MB 정권일 때예요 그랬을 때 민간인 사찰 뭐 이렇게 나오고 뭐 MB가 남경필 그때 지사 뭐 사찰했다는 등 뭐 이렇게 난리가 나고 막 그랬을 때인데 뿐만 아니라 또 민간인 사찰한다고 했는데 장애투쟁을 선택한 다음 날은 북한의 연평도 폭격 사건이 일어난 거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분은 본인이 사실은 민생을 살핀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본인이 또 사실은 뭐 외교도 나름대로 본인 정치학 박사잖아 네. 그것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거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모든 걸 참 잘 안다 그렇지만 진짜 본인이 뭐 나름대로 대학교 다닐 때는 학생운동도 했는데 중간에 학생운동 그만두고 이제 뭐 노동운동을 하려다가 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를 받고 돌아와서는 이제 서강대 교수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엘리트 코스를 나름대로 거쳤기 때문에 네. 항상 컴플렉스는 너는 엘리트지 민중의 지도자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는 약하지 않느냐 이런 컴플렉스를 또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모범생 콤플렉스 그렇죠 일종의 모범생 콤플렉스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잘 노는 척 하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제 친구 그때 들었는데요 네. 그 신문에 있는 드라마 얘기를 꼭 자기는 읽어서 학교에 가서 마치 드라마를 본 것처럼 처럼 이야기하고 범생이들이 약간 완벽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아 나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해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제 항상 자기가 범생이니까 자기는 결단력이 없다든지 너무 꽃길만 갔으니까 네가 뭔가를 결단하는 아주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좀 독한 모습을 보여라. 뭐 이런 요청들을 많이 받았겠죠. 틈만나면 결단을 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고뇌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아주 뜸을 들여가지고 보이는데 그 결단이 맥락과 관계없이 본인 스케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혀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또는 시대의 소명이나 또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혼자서 마치 책에 있는 정답을 찾아서 그 시험 답안을 잘 옮겨 적으면 좋은 성적을 받는다.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려면 사실 본인이 진짜 대중의 관심을 받고 본인이 나설 땐지 조용히 찌그러져 있을 땐지 알려면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열심히 파악하고 물어봐야 되거든. 진짜 민심을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 참 재밌는 게 이분이 경기도 지사 때 끝날 무렵에 이분이 한나라당인가 그걸 탈당을 하고 예, 민주당으로 그때 옮겨 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제가 이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왜 그러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 MB가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가 되고 그렇죠. 국무총리가 되시고 국무총리가 되면 MB가 대통령 할 때 무게감도 없고 나름대로 정통성도 확보를 못한 문제가 있을 텐데 당신은 자연스럽게 이 나라를 나름대로 지키는 지도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결단을 했는데 네가 뭘 한다고 지금 내가 그런 질문을 하냐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참 안타깝군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그 만덕산에서 참 나왔을 때 참 안타깝게 되는 거 그럴 때 이분은 정확하게 당신이 지도자로서 이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과 이 시대적으로 당신에게 온 소명과 같은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분은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과 또 현 뭐 당권을 진 사람과 또 당권을 새롭게 지려고 하는 세력 사이에 본인이 가지는 세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걸 계산하는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저분 참 안 됐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덕산 그 참 스토리가 너무나 안 됐을 때 저분은 어쩌다가 자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채로 정치공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가 라는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이 진짜 나와가지고 본인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본인이 만덕산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국회의원 선거 나왔다가 떨어진 거 아시죠? 수원에 나왔어요. 그것도 아주 신인 정치인한테. 되게 쪽팔리셨겠네요. 쪽팔린 정도가 아니죠. 개망신. 네, 그때 사실은 이분을 딱 보니까 아 저분은 이미 이 시대에서 한물 간 정치인이구나라는 그 이미지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수원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그 이유와 정당성을 충분하게 알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건 자기가 나올 때는 항상 분명한 대의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의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나이 70이 넘은 사람이 40대 되는 젊은이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나올 때는 아주 뚜렷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노욕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진짜 대권주자 반열에 있던 사람이 이 초선 시의원 출신인지 그 젊은 정치인한테 국회의원에서 떨어지는 수모를 당할 때 정치인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저분은 정치권에서 몇십 년을 지냈으면서 그걸 못 배우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진짜 안타까운데요. 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뭐예요? 그게 혹시 화성 보궐선거라고 기억나세요? 수원 화성. 수원 화성 할 때 그 화성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 보궐선거가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오고 나서
보궐선거인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새누리당 네. 후보가 누구로 나왔는지 알아요? 누구요? 서청원 씨. 서청원 씨가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는데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가야 될 것인가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럴 때 손학규 씨가 나간다고 선언을 했으면 본인 당연히 당에서 손학규 씨를 후보로 내죠. 왜 그랬을까요? 당 대표급으로 서청원 의원을 대결하실 분 그분밖에는 아마 없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청원 의원은 친박의 가장 골수였거든요. 아, 그럼 그 대항마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럴 때 나갈 때는 그때 이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박근혜에 대한 뭐 상당히 지지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지지를 얻고 서청원 씨는 사실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뭐 트럭으로 이 뇌물 받았던 거 한나라당 차떼기 대선할 때 그 누구예요? 그 이해창 후보 시절 차떼기 그걸로 인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뭐 그 친박 연대할 때 그때 나와가지고 또 아주 서청원 의원은 사실 구태 정치 뭐 이런 뇌물 이런 거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시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항해서 낼 만한 후보는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으로 가지고는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정권이 뭐 상당히 많은 소위 말해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서청원 씨를 보궐선거에 당선시키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본인이 나와가지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혀 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할 수 있는 찬스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때 출마를 한다고 선언을 했을 때 북한이 뭐 핵실험이 아니라 미사일 10발을 쏴야 돼도 그거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밟고 서청원 그 부패한 정치인은 국회로 가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딱 자기가 꿈꾸던 이미지 약간 모범생이 뭔데요? 민중의 지지를 받아서 지사처럼 하는 거를 꿈꿨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데 그 기회를 그의 기회를 왜 안 하셨대요? 저도 궁금해요. 저 진짜 문자 보냈어요. 기회입니다. 오. 아 나가세요. 아무 응답이 없더구만요. 미친놈 이러고 말았겠죠. 그래서 그 옆에 아시는 분한테 아니 이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옆에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을 때 역시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죽지도 않고 이번에 돌아오셨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본인이 정계 복귀한다고 했을 때 최순실 사건 일어나고 또 이번에 아직 나 살아있어 하니까 본인이 이거는 찌질함의 극치까지 보여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황심소에도 언제 한번 나왔던 박정진 박정진 후보 진짜 그 나아가 송파을에 자기 나올 거라고 막 우리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 손학규 씨가 근데 나가겠다고 발표하니까 박정진 씨 완전히 멘붕 인간이 이럴 수 있나 그래서 막 여기저기에 디스하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때 노욕이 있으면 인간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분이라는 사실을 박정진 씨는 잊어버리셨던 거죠. 이미 손학규 씨는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징크스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는 이렇게 살았다 라고 하는 회고록의 대상이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쓴 회고록은 전부 다 징크스의 나열로 되니까 징크스라고 믿고 싶은 회고록이 되는 그거를 만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거로 우리는 이분의 이 사연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은 이게 좀 자랑스러우신지 자기 SNS에 손학규 징크스 이렇게 게시물을 올리셨더라고요. 본인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회고록이라고 올릴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이미 손학규 징크스라고 해놓고 나 아직 안 죽었다 살아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올린 것이 손학규 징크스라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선대위원장인데 선거 끝날 때까지는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 하다가 그만두고 뒷방 놀거니로 가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미 지금 선대위원장으로서 잘못하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바른미래당. 아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전학기 위원장이 얼마나 더 가슴 아프겠어요. 아, 내가 이야기하는 건 내가 생긴 대로 막 지르지만은 아, 안타까워서 그러죠. 안타까웠어요? 네. 네, 안타까운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오늘은 네, 손학규 씨의 정치 인생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손학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대적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정리가 돼야죠. 네. 그래서 손학규 씨의 징크스가 아니에요. 본인의 쪽팔림을 징크스라고 돌리는 거. 징크스는 항상 본인의 쪽팔림과 어색함을 마치 내가 어쩔 수 없는 뭔가 신의 섭리 아니면 누군가의 뭐 이렇게 내가 재수가 나빴어 라는 것보다 더 쪽팔릴 경우에 이야기할 때 징크스라는 이야기를 하지. 근데 그런 말 하면 더 찌질한 건데 사실은. 이제 알겠어요. 네. 마지막 이제 결론은 본인의 찌질함을 감추기 위해서 행동을 하면 할수록 더 찌질해지는. 와. 본인도 그 선거 포스터에 한번 그런 말 웃기고 슬픈 현실이다. 웃픈 현실이다. 웃픈 현실이 아니라 웃픈 정치인의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저희 기분이 딱 그래요. 진짜 웃펄. 네, 웃픈 네. 웃픈 정치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 한국 정치인의 가장 모델과 같은 분이었다라는 걸로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되겠네. 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